오늘 나눌 얘기가 뭐죠? 네, 지난번에 신은 선생님하고 안토니오 그람시의 진지전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문화 장르별로 얘기한다고 하다가 지금 자이카든 문화계의 최전선이 영화계라고 생각이 되어서 영화계가 얼마나 정치 편향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한번 같이 짚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정리되어 있는 자료가 있어서 같이 얘기 나눴으면 좋겠고 오늘은 좌익 편향화. 네네. 현실 짚어보고 또 대안은 없는가 한번 같이 얘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데일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 영화계 새 모델 필요성에 대해서 정여진 문화 칼럼니스트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제가 그동안 안동데일리 개건 기자로 소개해 주셨었는데, 잘 역할을 하지 못했었죠. 그리고 지금 또 사실 글을 많이 안 쓰고 있지만, 예전에 활동한 전력이 좀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타이틀을 붙여서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오늘 지난번에 안동데일리가 신현 선생님과 함께 그 안토니오 그람시의 문화 진지전에 대해서 문화 전쟁의 필요성에 대해서 시리즈로 많이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소개해 주셔서. 그런데 지난번에 시간상의 문제로 그각 문화 장르별의 현실 진단을 해보자고 했었는데 그 시간에 오늘 마련해 아, 주시면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 영화계, 뭐, 영화계 뿐이겠습니까? 정치계, 그다음에 그, 언론계, 뭐, 이런 데도 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뭐, 여러 군데가 이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오늘은 그 기울어진 운동장, 영화계에 대해서 우리 정여진 문화 칼럼니스트께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 그러면은 지금 영화계가 어떻습니까? 네, 제가 그 영화계에 대해서 얘기하게 된 것은 예전에 이제 영화책 잠깐 글을 썼었는데요. 이번에 어떤 우익 문화운동 영화제의 기획안을 쓰게 되면서 얼마나 지금 영화계가 기울어져 있는가 그런 걸 현실을 진단하고 그래서 새로운 자유와 정의, 자유 가치를 논하는 문화운동, 영화 문화운동이 필요하다라는 기획안, 기업 투자 제안서를 작성한 적이 있어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한 번에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볼까요? 지금 그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이것은 스포츠 월드 전문가 북리뷰, 삶의 끝에서 아름다운 마침표는 이라는 그 제목의 기사가 있네요. 우리 정 작가님이 쓰신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거 보실까요? 북리뷰 같은 그걸로 해서 이번에는 그 영감의 원천, 인문학 실학적 접근이라는 제목의 기사인데 세계일보에 나왔는데요. 그리고 그다음이 이제 전문가 북리뷰 공지영 진중권의 내면을 채운 책 이런 제목이네요. 공지영 작가하고 진중권 그 교수는 좀 약간 그 자적이다 이런데 어떻습니까? 좀 제가 진영에 몰라서 대한, 물어보는 건데요. 책에 대한 그냥 리뷰였기 때문에, 이렇게 저의 진영이나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었고요. 네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준영 문화 칼럼니스트의 2008년도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 우리 정여진 문화 칼럼니스트께서 쓰신 기사를 2008년도 건데 아무튼 보셨습니다. 그러면 보셨고 이제 기울어진 감사합니다. 운동장의 현실 짚어보기 좌파의 숙주가 된 영화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영화 산업의 중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문화 진지전의 각 분야에 안토니오 그람시는 좌익화된 사상 운동을 하기 위해서 문화를 이용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같은 공산당들이 네네. 영화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느끼고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가 네. 영화는 세대 막론에서 강력한 네. 대중 영향력을 지닌 매체이기 때문에 예. 지금 젊은이들의 사상을 좌우하는 것이 어떻게 영화인 경우가 많은데 감성을 강하게 자극해서 작품에 내재된 선악 개념을 내면화시켜서 관객들의 가치를 이렇게 가치 간의 파급력을 막강하게 작용하고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영화계의 현실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 아래 내용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예. 처음에 네. 대한민국의 예. 영화 산업을 예. 박정희 대통령이 예. 부흥 의지를 가지고 예. 영화진흥공사라는 기관을 처음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그냥 사실 팩트를 우리가 짚고 넘어가자라는 의미에서 썼었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그게 좋다 나쁘다 떠나서 김대중 정권에 들어서면서 문성근 적혀있는 대로 문성근 명계남을 중심으로 네. 영화진흥위원회로 이름을 바꾸면서 네네네. 지금의 현실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예. 지금의 현실은 저는 이제 좌익의 어떤 정쟁의 도구로 숙주가 되어 있는 영화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게 그 지금 영화 좌익들의 이제 그 뭐 여기도 잘 나왔습니다만은 패거리 문화 정치판으로 변질된 영화계라고 나왔는데 이게 단지 그 뭐 경제력뿐만 아니라 의식에도 많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영화를 보신 그 관람객들한테 그죠? 네, 그래서 네. 저 그 진지전의 핵심이 네, 그 네. 문화를 이용해서 사상을 네. 공산당 사회주의적인 공산당의 사상을 주입시킨다는 것을 신영 선생님이 많이 네. 말씀하셨던 그런 전략을 떠올린다면 네. 그게 왜 자익이 영화를 이렇게 네. 이용하는가를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한 건데요. 네. 그래서 진흥위원회로 전환 뒤에 작가 네. 영화인들이 영화단체 조직들을 네. 만들어서 예. 많이 집단행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그들은 이제 집단행동의 파워를 알기 때문에 뭐 큰 네. 목소리를 내면서 문화 네. 카르텔 동맹을 네. 구축해 왔고요. 네.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한겨레 문화센터라든지 뭐 네. 네. 한국영화아카데미나 이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정치 편향적인 그런 색채를 가지고 독립영화단체 조직을 많이 조직했고요. 그래서 독립영화감독들이 양산되었는데 네, 그래서 네. 대다수의 독립영화들이 네, 네. 좀 좌편향의 방향성을 띠게 되지 않았나 네, 네, 네. 그게 다 이어져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정리해둔 것이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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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지금은 대세 상업영화들까지 네, 네, 네. 어떤 정치색이 강조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한겨레 신문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호암동 쪽에 예, 많이 그 기자들도 거기 가서 교육도 받고 하거든요. 예, 아무튼 그런 그 한겨레를 중심으로 많은 그 자파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예, 그러면 이제 집단 행동으로 붉은 색채 일색이 된 영화계인데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 산하에서 발주된 감독들은 네. 진보색채 독립 영화들을 생산하고 네. 그러면 그 영화들을 소화하기 위해서 네. 많은 노동 및 인권 영화제들이 출범하게 되는데요. 네, 네, 네. 그 독립 영화들이 많이 양산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들 소화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대부분이 노조 체계 선전, 네. 반일, 그다음에 사회주의 공유경제 시스템 선전 성격의 영화제들이 다수라는 게 현실적으로 팩트라는 거죠. 그게 네. 좋다 나쁘다를 일단 떠나서 네, 얼마나 네. 이제 편향적으로 네. 그게 되어 있는가를 진단을 하자는 건데요. 예를 네, 들어서 네, 네. 노동 인권 영화제에서는 네. 베네수엘라가 얼마나 네, 네, 네. 선진적인 국가인가라는 걸 홍보하는 네, 그런 네, 네. 영화들을 상영하면서 선전하는 그런 세미나를 하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영화제를 보면 네, 네. 그 부산 국제 영화제도 지금 예전에 다이닝벨을 보이콧하고 네, 네.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 네. 영화제 당 그래서 유명한 배우들을 동원해서 네. 영화제 보이콧을 하면서 이제 본인들의 정치적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이렇게 여론을 몰이를 하기도 하고요. 결국에 네. 조직을 네. 그쪽으로 개편시키는 그런 조직을 네, 그렇게 네. 되고 있죠. 네. 그래서
부천 환타스틱 영화제만 받는 예전 얼마 전까지 정지영 감독이 집평위원장이셨나 운영위원장이셨나 하셨는데 잠깐 임금 체불 문제가 문제되기도 했지만은 부러진 화살들이나 남영동 영화 아시잖아요. 이게 대표적으로 어떤 좀 자익적인 가치관을 설파하시는 그런 영화들을 많이 내시는 분이신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거를 선악 개념을 떠나서 영화제가 어떤 좌익적인 정치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이걸로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국제 지금 평창 평화 영화제도 마찬가지인데 최근에 생긴 건데 정부의 아주 막대한 예산을 받고 있는데 또 거기도 문상 씨. 명계남 씨가 주축이 돼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평화라고 하는 평화 이름이 참 좋은데 북한 영화들을 상영하고 북한 체제가 좋다는 식으로 이렇게 어떤 사회주의적으로의 흡입을 원하는 것 같은 그런 이름의 평화 영화제를 운영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래 그 영화도 관람객을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그좀 좌익 사상을 가지신 분들이 영화를 이용해서 뭐 이거를 뭐 순전순동한다든지 뭐 사상에 그리고 뭐 세뇌까지 시키는 그런 문제가 또 있을 수가 네, 있겠네요. 지금 제시하는 영화제들이 아주 국내에서 아주 대표적인 영화들인데 이렇게 정치색이 편향되어 있다는 걸 드러난 거고, 근데 그런 영화제들이 국내 어떤 예산들을 다 독식하고 있다는 거죠. 그건 좀 문제인 것 같아서 지적을 해보고 싶었고요. 마케팅은 여기 읽어보시면 이렇게 박원순 씨가 정치인이 개입돼서 마케팅을 하기도 했다는 얘기고요. 그에 비해서 아래에 김정남 암살 사건 관련됐고 암살자들의 경우에는 아, 그렇죠. 이게 좀 그, 뭐, 파장이 컸죠. 이 영화가 이제 락스퍼 영화제까지 이어졌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 비교를 해보려고 이렇게 한번 적어봤고요. 그래서 공적 기관이 좌파 정권의 관변 세력화가 된게 아닌가. 왜냐면 영상진흥위원회가 정권 인출을 보면서 예술 영화를 부진정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 지금 그래서 영화판이 끼리끼리 단합을 해서 그 영화진흥위원회가 각종 지원 사업 및 정부 예산을 특정 그룹에 독자지로 귀결하게 만들고 있고, 그래서 영화 조직 전반이 어떤 소수에게만 장악되고 있는데, 근데 그 소수가 전부인 것처럼 사실 목소리가 큰 분들이, 그다음에 영화계의 어떤 그 전략과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독식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자유주의의 가치를 의뢰하고 싶은 그런 예술인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소수 목소리를 거세당하고, 그래서 그렇게 지금 지금 문화 조금 조직 색채가 집단 일색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해서 보니까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 지금 대한민국 영화계에서 이렇게 그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를 이제 좌파들이 장악하면서 자금력, 그죠? 그다음에 그 우리 배우들도 그쪽으로 이제 어쩔 수 없이 하시는 어쩔 분들도 수 없이도 많이 있고 그냥 있을 겁니다. 그래서 PC주의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기울어졌다. 이렇게 된 거고요. 이렇게 그러면 정리를 해보았고요. 예,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 좌파의 문화 잠식, 그다음에 문화 운영의 사례에 대해서 또 이제 말씀해 주시죠. 이렇게 영화계는 이런 상황인데, 그 영화계뿐만 아니라 안토니오 그람시의 문화 진주전에 따라서 문화를 더큰 범위로 살펴보면 언론 통제를 해서 차이나 게이트 다 아시잖아요. 킹크랙 우린 다 알고 있는데 인터넷은 여론 조작되고 있고, 그다음에 뭐 TV 조선 퇴출 시도가 있었고요. 그 같은 지금도 하고 있더라고요. 언론 규제법, 뭐 팩트 뉴스 체크로 대부분 우파들의 목소리가 가짜 뉴스라고 팩트 뉴스를 본인들이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것처럼 진실인 것처럼 그렇게 인민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퓰리즘 전략은요, 이렇게 문화 자익화를 위해서 달콤한 포퓰리즘을 쓰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렇게 정리를 한 건데요. 문화 복지가 대부분 문화 예술인이나 젊은 층에게 굉장한 이제 편중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다 문화를 잠식하기 위한 전략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그, 그 좌익 들이 그 영화 산업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영화를 잘 운영하고 있다면서 얘는 선거 시즌이나 아주
정치적으로 중요한 시기 때 네, 네. 영화들이 발표되는데 예를 들어서 세월호에 대해서는 음모론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날 바다 김지영 감독이지만 알고 보면 김어준이 제작을 한 영화고요. 네, 네, 네. 오마이뉴스는 이제 그 4대강 사업 반대하기 위한 어떤 그런 삽질 뭐 이런 네. 영화들을 만들었었고요. 예, 예. 녹조였나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뉴스타파의 공범자들 이런 것들이 다 너무 영화가 정치 영화들이 많이 양산됐었잖아요. 네, 네, 네. 네. 그리고 상업 영화인 변호인 남사형 부장들 강철욱이 최근 대선 기간에 김대중 대통령, 전 맞아요. 대통령이 예, 예, 예. 대통령이 되어가는 킹메이커라는 영화도 그렇죠. 네, 그렇게 딱 어떻게 선거 시기나 어떤 선거철이나 중요한 시기에 그런 영화들을 양산해서 발표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작가들이 이제 정치에 개입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영화의 힘을 예. 어떻게 정치에 이용할 수 있는가를 알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논의를 해본 거고요. 네네. 뭐 이번에 대선 앞두고는 나의 촛불, 나이가 빠졌는데 나의 촛불 광장, 전대에 아까 말씀드린 킹메이커 등등이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네. 영화들이 양산되는 것이 네. 대중을 선의하게 선동하고 권력을 결국에는 네. 권력을 창출하기 위한 네네네. 이렇게 방편으로 영화를 이용하고 있다. 그것이 네. 그 진주전에서 말하는 문화를 장악하고 그 이용하라 거기를 아주 충실히 하고 있는 네. 모습이 아닌가 그걸 대표적인 사례가 가장 저희 나라 문화계에서 자익화된 편향성이 두드러진 곳이 슬프게도 영화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이걸 들으면서 생각나는 것이 북한 같은 경우에 그 연예인들 네. 이런 그 공연자들을 앞장세우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네. 그 인민들을 끌고 가는 그런 그 것이 지금 남쪽에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있다고 이렇게 갑자기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고 그 있습니다. 그 얘기가 아래에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네네. 영화들이 이렇게 다 나오는 것이 결국에는 네네. 집권을 위한 것이라는 거에 이제 조금 네네. 인식이 되시는지 네네. 모르겠는데 집권이 네네. 혁명을 위해서 집권을 도구하는 공산당식 유물론 는 바로 네네. 문화를 이용 문화를 문화나 예술로서 보지 않고 네. 그 결국은 혁명인데 혁명 이퀄 집권을 위한 것이어 그렇게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도구 그러니까 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서 네. 그 예술을 무시하고 네. 거기에 정치적 네.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네. 그런 예술 정신이라기보다는 네네. 그 인간의 심오한 뭐 정신 세계의 탐구 이런 것보다는 네. 결국에는 그 네. 공산당 여기 잘 나와 있네요. 네. 선전 매체로서의 영화들을 양산함으로써 문화를 장악하고 대중 세뇌 선동에 활용을 하고 권력 창출이 되고 그다음에 정권 쟁탈전에서 자신들의 권력을 잡고 장기 집권화를 계속 영화를 통해서. 그쪽만 선이다라는 걸 주입시킨 영화들이 많이 나오고 네. 있어서요. 그 다음에 좀 볼까요? 예. 내려보면 그래서 예. 자기 영화 문화 활동은 네. 예술 자체 아까 말씀드린 건 예술 예. 자체 종합성이 아니라 예 말씀하십시오. 네, 대중 통제 수단으로 네. 네. 영화 매체를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게 네. 그 바로 유물론적 예술관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네. 역사 속에서 유래를 보자면 좀 네. 내려볼까요? 중국의 문화 대혁명 시기에 분석 경유처럼 많은 책을 불태우고 문화인들이 많이 많이 이제 사화처럼 이렇게 진시황제 때 이제 있었던 게 분석잉유였고 네, 네. 그다음에 그 최근에는 네. 최근이 아닙니다 한 30~40년 전에는 이제 중공의 네. 문화 대혁명이 네, 네. 있었죠. 네. 그리고 이것이 또 네, 유럽의 68혁명까지 네, 네. 네. 그렇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북한의 당 선전 매체로 활용하는 거를 극단적인 예는 신상호 최은희, 신영 감독 최은희의 배우 부부 예. 납치를 해서 그렇죠. 체제 선전 영화를 제작하도록 강요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렇죠. 이런 걸 보면 네.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네. 인연과 사상을 예. 자의 유물론적 사상으로 문화를 인연과 정치 이익을 통해 선전 도구로 네. 매우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예. 걸 알 수 있고요. 예예.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가를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네네네. 그런데 이제 그런 자편향되는 것을 계속 양면화하면서 당연시하는 일련의 미디어 작업들이 네, 현재 우리 문화계에서 주류이고요. 예, 예. 이제 이런 흐름 속에서 문화란 곧 진보 세력들만의 성역으로 예, 예. 암묵적으로 공인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예. 근데 단 하나 예의가 있는 것 같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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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동 데일리 같은 예, 예. 유튜브인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아니, 다른 유튜브들도 열심히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예. 유튜브들이 많이 이제 활약을 해야 되겠죠. 네. 앞으로도 또. 예. 상대적으로 예. 탄압이 적은 유튜브로 이제 많이 몰렸는데 네네네. 그때 또 노란 딱지로 많이 탄압 받았었죠. 네, 그래서 네, 쭉쭉 더 이제 네. 더 내려볼까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약순환에서 대한민국 영화계는 좌파가 장악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었다고 보는데 그게 바로 저희 조 기자님께서 정해주신 제목이잖아요. 네네네. 네네. 그렇죠. 그렇지만 애초에 문화가 진보 세력의 독점 영역일까 생각해 보면. 아까 그 박정희 대통령이 영화지는 공사를 발족하셨던 것처럼 네네네.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는 문화예술인들도 네. 전멸한 게 아니라 존재하고 계시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자유의 정의를 가치의 등록길을 계속 뛸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또 말씀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다음 자료를 한번 볼까요? 예, 다음 이거 말고 네, 왜 예, 필요한가라고 예, 예. 네. 제가 이게 예. 어떤 영화제의 기획안에 쓴 거였는데요. 아, 네네네. 그 왜 필요한가? 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조 기자님과 그 얼마나 길어졌는가를 살펴봤잖아요. 네네. 그 전에. 네네. 네. 그런데 지금 길어진, 너무 길어져 있었죠. 네네네. 네. 네네. 그런데 정말 이 시대에 새로운 문화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아유, 적극적 필요하다가 아니라 해야 되죠, 네. 해야 되죠. 당위성이. 그렇게 당위적인 이유를 네. 제가 이렇게 정리해봤는데요. 아, 네네. 한번 같이 볼까요? 네. 현 시대에는, 그러면은 기획 의도를 한번 네. 볼까요? 네. 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 시대의 요구에 부응한 새로운 영화 운동이 필요하다고 보았는데요. 왜냐하면 작년은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었고요. 네네. 이에 따라서 코로나 팬데믹이 퍼졌고 콩콩 민주화 탄압, 신장 위구르인 말살 정책, 그다음에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사태로 지난번 방송에서는 조 기자님께서 사람들이 안보의 그 중요성을 깨달아서 예. 저희가 집권을 이번이 어떤 선거에 좋은 영향이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도 하셨었어요. 네, 네, 그래서 대북 전단지 규제, 언론 중재법 등이 그런 것들이 현 시대의 진짜 상황이라는 거죠. 기획 의도를 한번 볼까요? 한글입니다. 한글. 네. 그래서 네, 우한 배렴의 빌미로 중국 공항식 네트워크 인격 감시 시스템이 구축되었고요. 네, 네. 보다 교묘하게 진행화된 빅텍 및 백신 패스 강요 그리고 신체와 집회 표현의 자유가 박탈돼서 공포를 주입하는 파시즘적 분위기가 작년까지만 해도 너무나 팽배했었고 그래서 자유와 정의 가치가 쓰러져 있는 기만적인 네.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영화인데요. 그렇지만 이제 좌파 영화제들 대부분은 장애인 노동, 네, 특히 네. 동성애 예, 그리고 성소수자의 예, 예. 테마를 재반복하면서 네, 네. 대부분의 독립 영화 나 영화제들이 네네네. 특히 동성애 뭐 이렇게 그런 것들 반복해 오는데 좀 식상하지 않나요? 네, 관객들은 식상함과 필요함을 느끼고 있고 주제가 너무 편중되어 있다고 느끼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현실은 중국의 중국몽 일대일로 강행으로 국제 질서를 위협하고 있는 게 네. 그게 진짜 사실이고 공산주의 인권 탄압과 전체주의 시스템의 폐해를 문제시하는 감춰진 진실을 조명하는 영화들을 발굴하고 소개하는 움직임이 찾기 힘들다는 것은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해요. 인권 영화들이 범람하는 가운데 그렇죠. 예, 성소수자의 예. 인권만 많이 소리가 높여지고 있고요. 저는 이제 그런 것들 다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요. 너무 편중되어 있다는 걸 계속 지금 현실을 짚어보자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네네. 좌파의 모순과 문화 독식에 대한 대중이 심히 지쳐버린 시대적 분위기에 부응해서 새로운 어떤 영화 문화 운동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사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가 정말 맞닥뜨린 가장 민감한 이슈들은 네. 중국의 어떤 그런 홍콩과 신장 네. 위구르이기도 하고요. 예. 코로나 팬데믹에서 얼마나 자유가 빅테크가 연관해서 억압되고 있는가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소신 발언하고 대중과 반공 이슈도 공론화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정의 가치를 기초로 내긴 신개념 영화 운동들이 이제는 정말 절실히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네. 자, 네. 네. 그래서 잠깐만요. 네. 그래서 이제 잠깐 이게 지금 저하고 안 맞았어 이게. 네, 계속하시죠. 네. 네. 그런 현실에서 제목을 한 번만 읽어주시겠어요? 예. 계기도 2. 가치 및 효과. 우파 문화 진지 구조. 그리고 밑에는 자유 진영 오염된
이미지의 실상. 네. 네. 그렇게 이제 문화가 예. 영화나 문화가 독식되면서 PC주의 좌익은 곧 선이라는 그런 가치관이 계속 영화가 주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자유 진영은 이미지가 많이 오염돼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보수적이고 꼰대스럽다, 네. 뭐 태극기 네. 부대, 왠지 유치하고 프레임화 시키죠. 네, 유치하고 촌스러울 것 같은 네. 그런 친일 부패 세력이라고 특히 많이 대하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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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임화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정하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그러니까 자기는 선이고 상대방은 뭐 악이다 이런 것이고요. 그러니까 편을 가르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계속해 주시죠. 네. 그래서 우파 정체성에 대한 일반 대중들에게 각인된 이미지를 네네. 바꿔줄 수 있는 것은 네네.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대중들에게 강한 임팩트를 사상을 저할 수 있는 영화나 문화운동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반면에 또 자유진영은 개인주의적인 가치관과 예. 감성적 선동이 아닌 이선 존중, 예. 자유로운 순리를 존중하는 그런 기지 탓에 네네. 대중문화 선도 이미지 마케팅의 힘을 네네. 너무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 이제 정권 바뀌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좌파가 좌익이며, 그 다음에 국우라고만 하지만 그 예. 자아 쪽이었고 또 진보도 아니었다는 사실 네네. 패션 진보였다는 걸 이제 대부분 많이 깨달아가고 계신 거죠. 구구가 어디 있습니까? 구구가 네? 도태우 변호사가 그 재선거 아니 그 고발해가지고 소송을 해가지고 그 뭐 낭패 났더라고요. 구구라고 하는 표현에서 구구가 아니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점점 이제 대중들이 인식해가고 있는 바로 지금이 네. 문화적 운동을 통해서 이미지를 네. 쇄신할 수 있는 전환기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선악의 가치관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대중의 영혼에 거부감 없이 다가가고 영혼을 열게 하는 네. 세련된 문화적 기획을 네.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영화가 중요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네. 이제 새로운 예. 대안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어떤 대안을 찾을까도 네. 한번 네. 왜 필요한가라는 자료를 통해서 한번 예. 살펴볼까요? 네네. 지금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왜 필요한가? 한번 제목을 한번만 읽어주시겠어요? 예. 1.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나라를 바로 세우기. 네. 예. 저는 그래서 기획안을 쓸 때 국가의 문화지원금을 독식하고 있고 그럼으로써 이제 자유진영이 뿌리내릴 기회 자체를 빼앗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네네. 문화운동은 우리의 권리를 되찾는 것이고 결국은 옳은 정의를 되찾는다는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했고요. 그다음에 그 중도 및 우파 문화인들이 발심해서 커밍아웃을 할 수 있게 네네네. 점점 이렇게 예. 양지화시키면서 예. 자유진영의 가치야말로 진정한 민주화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문화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기자님 어떠세요? 자유와 정의는 네. 진짜 인권 존엄, 인권의 기본이 아닙니까? 기본이죠. 네. 자유, 그러니까 개인이 있어야 되고 자유와 그죠? 그다음에 아까 진실 그랬나요? 정의? 아, 정의. 자유, 진실, 정의는 네. 항상 뒤따라야 되고요. 우리가 사회가 뭐 경제적으로 개인하고도 똑같아요. 개인이 아무리 그 경제적으로 좋더라도 그게 행복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질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 인권이 보장되고 또 편한 이웃과 편하게 살 수 있고 적대시하지 않고 그죠? 그런 것이 이제 자유와 정의는 곧 인간의 존엄 여기 잘 적어놨네요. 자유와 정의는 곧 인간 존엄의 기본, 인권의 또 다른 이름이다 이렇게. 네, 그렇게 적은 이유는 예, 많은 예. 인권 영화제들이 네네. 이상하게 자유주의, 민주주의 가치를 네네네. 왜곡시키면서 예, 예.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예, 예. 인권의 예, 예. 바람직한 지향성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그런 영화제들이 또 그렇게 많이 지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와 예. 정의야말로 지금 예.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진정한 인권에 대한 가치임을 얘기할 수 있는 문화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 시대 정신이다라고 네. 할 수 있겠네요. 네. 예. 그러니까 정말 이제야말로 우파 문화인들이 깨어난 시기인 것 같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좌파 문화와 지금 독식되어 있는 문화와 대안 가능한 네. 건전한 경쟁 관계 모델들이 예. 성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네네. 그래서 그들은 조직을 구성해서 집단 행동하는데 아주 전략화되어 있는데 최적화되어 있는데 그래서 좌파 독재 문화주류와 경쟁 가능한 플랫폼 아이디어들이 그러니까 만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끼어들어서 네네, 죄송한데 아니, 이분들은 좌파 이 영화인들 그리고 뭐 예술인들은
굉장히 그뭐 계획적으로 하고 그리고 또 우파 이 영화인들도 배워야 될 것이 네. 적극적으로 하잖아요. 아니, 예산 따는 것도 네. 그렇고 조직화를 배워야 자기 돼요. 영역을 막 이렇게 확장해 나가잖아요. 네. 그러면서 우리 좌파의 영역을 자꾸 커지고 우파는 쪼그러들어서 지금 같은 이런 상황이 된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 참 우리 그 정여진 그 문화 칼럼니스트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귀담아 들어서 정말 이번에는 정권으로 일단 우리가 정권 교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그 노력을 해야 될것 같아요. 네, 계속 그래서 하시죠. 지금 저는 사실 이제 어떤 이제 우파 문화만이 중요하다 이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현실 진단이 너무나 편향적이 되었잖아요. 기울어 전동장이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그다음에 어떤 문화는 누군가에 독식돼야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정치 정쟁화로 수단화돼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 대안 가능한 건전한 경쟁 관계 모델이 이제 정말 말씀하신 그 시대 정신에 의해서 정말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파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집을 해야 되는데 결집하기 위해서는 그럴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문화 활동할 그렇죠. 수 있는 장을. 난 한종용이 신현진 선생님처럼 발언을 하시는 분이 나오면서 용기를 내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다경화된 관객층의 개안이 유도되어야 되는데요. 대부분 이제 그런 좌익적 가치는 진보라는 민영화에서 편향적인 교육을 받아서 우파를 향해서는 프로파간다 공격을 계속 지속되고 있는 현실인데, 근데 현실과 평등을 지향한다는 진보 정치는 곧 정의자 선이라는 권위관념에서 깨어나게 되는 공산 사회주의 전제주의 사회의 인권 탄압을 실상을 비춘 영화들을 많이 소개하고 자유적인 가치를 위해서 투쟁하는 사람들에 대한 실화적인 영화들도 많이 소개하는 그런 운동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거짓과 진실을 구별할 수 있도록 정의와 민주주의, 선은 사실 자유진영의 참된 가치라는 진실을 개안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정말 지금 공산주의의 악행이 드러나는 영화들 많이 있거든요. 공자라는 민영화라든지 뭐 암살자들도 그랬고요. 뭐 홀로 동모로 같은 영화도 그랬고요. 뭐 미스터 존스 뭐 등등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장애모 감독도 문화 대혁명 시대를 비판하는 책을 신작을 제가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다음부터 이제 방송할 때는 영화 제목 말씀하셨는데 그 영화가 이제 만들어지면 우리 그 뭐죠 영화의 리플렛 같은 것이 만들어지잖아요. 그것을 띄워가 포스터 영화 포스터를 띄워주면서 설명을 하면 그렇게 하도록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저희 계속하시죠. 썼던 어떤 영화제 기획안을 중심으로 이어보는데요. 그다음에 6번에는 지금 억압된 코로나 시대의 열망을 담은 대국민축제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지금이야말로 아까 말씀하신 시대 정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 4년 동안 코로나 거의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정말 코로나를 빌미로 자유를 억압하면서 독재를 해오는 그런 독재의 형태를 노선을 걸어왔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영화 운동을 통해서 빛나는 자유와 민주의 가치가 퇴색되어가는 시기에 영화 자유 진영의 영화 운동은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공익적 운동이자 문화 축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권이 바뀐 이 김에 우리 자유의 가치를 자랑스러워하고 즐겁게 축제처럼 즐기는 이렇게 저희들이 점점 즐거움, 즐겁게. 보수적이다 꼰대스럽다 그래서 맨날 좀 악망화되고 이렇게 저희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세련된 문화 운동으로 이렇게 저희가 즐길 수 삶의 있는 질이 향상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자랑스럽고 자유를 즐기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갈등이 아니라 그죠? 뭔가 같은 통합이고 화합이고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런 그 축제장에서 얘기를 나누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의사전달하고 그래서 다툴 수도 있어요. 다툼이 있지만 거기 다투란 말이죠. 다투어가지고 그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정말 저희의 가치들을 아름답게 누리기 위해서는 영화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너무나 한쪽으로만 편향된 문화계를 중요한 자유진영의 가치야말로 빛나는 저희
대한민국의 가치임을 스스로 자랑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많은 우파적인 문화인들의 활동과 영화 운동이 많이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네. 안동 데일리가 노력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렇게 해서 지금 얼마나 영화판이 특히 우리나라에서 문학에서 영화판이 얼마나 기울어져 있는 그것이 기울어져 있는 이유가 신원희 선생님이 말씀하신 안토니오 그람시의 문화 진지전의 전략화 노선을 잘 알고 있는 자익이 유물론을 바탕으로 해서 그 사상 전파 결국엔 직권을 위해서 문화 영화계를 장식하고 이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현실을 짚어봤고요. 그래서 이제는 우파 자유진영의 가치를 노래하는 문화운동, 특히 영화운동이 필요하고 어떤 모델이 필요할 것인가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는데 어떻게 잘 저희 스스로운 대안이 결론적으로 우리 그 이제 총평을 한번 내려주시죠. 우리 정여진 칼럼 문화 칼럼니스트께서 지금 이 종합적으로 그럼 이 어떻게 앞으로 영화계나 아니면 그 우리 우파의 가치 그리고 또 이게 그 뭡니까 이 소통이 돼야 되는 소통이요. 신뢰가 회복되고 그리고 그 독점은 있어서 안 되셨습니다. 우리 자 그러면 정 작가님께서 지금 얼마 전에 기획안을 하나 만드셨다고 하시는데 예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그래서 영화 지금 자유진영 영화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필요한 영화 운동 필요하다고 자유진영에서 자유진영에서 이제 기획한 기업 투자제안을 받기 위한 기획안이죠. 의뢰를 하셔서 기획안을 써봤는데요. 내용 목차는 이렇습니다. 목차는 쭉 여기는 뭐 보니까 비상하는 영화제 제목이 좀 내려볼까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이 기획안 중에서 얼마나 왜 필요한가와 기울어진 운동장에게 영화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많이 움직임들이 있는데 정말 자유와 인권과 정의를 가치를 빛낼 수 있는 영화운동이 많이 연산되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파들도 진정한 정의와 인권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진실에 입각해야 하고 그리고 어떤 나도 자파처럼 이제 자파처럼 뭔가를 되찾겠다 이런 입장이 아니라 정말로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자유 진영의 가치를 오염시키자는 게 정말 빛날 수 있는 문화운동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기획안을 썼는데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는데요. 그리고 좀 그렇게 있는데 어떤 자유와 정의의 진짜 가치가 정말로 진실로 구현돼서 자유 진영의 가치를 빛내는 그런 영화운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말씀하셨나요? 그럼 오늘의 그 방송은 오늘 이렇게 읽도록 하고 앞으로 조금 더 그 영화계의 소식, 문학의 소식, 문학의 소식들을 이제 좀 정리해가지고 우리 독자들에게 쉽게 알기 쉽게 출연해서 말씀해 주시죠. 오늘은 이것으로 사실 제가 너무 부끄러운데요. 이렇게까지 정체를 드러내면서 말씀해 주실 줄 몰랐는데 지금은 많이 글을 못 쓰고 있어서 좀 제가 문학 칼럼니스트라고 말하기가 좀 부끄럽지만 다시 정신 차리고 많은 노력을 해서 자유진영 가치를 빛나게 할 수 있는 그런 문화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아마 그 우리 정여진 칼럼니스트께서 여러 가지 그 자료들을 모아서 안동대의 시청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그 문학 평을 주실 것입니다. 아무튼 그 우리 안동대의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그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 영화계 새 모델의 필요성을 한번 얘기해 보았습니다. 부족하지만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